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그 라이브 킨 이유가 썰 하나 풀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요. 때는 2019년 4월이었습니다. 거의 2년 넘었죠? 메일 하나가 와요.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학교 졸업하고 2018년이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이제 구독자 5만을 달성합니다. 그래서 이제 후드티 만들어가지고 뭐 무료 나눔을 좀 했을 때예요. 근데 이제 되게 영광스러운 메일이 하나 이렇게 오는데 유튜브를 잘 보고 있습니다. 출판사였어요. 길버 출판사. 뭐 그러면서 뭐 후드티 때문에 뭐 메일 주신 건 뭐 아니라는 뭐 이런 유머러스한 글도 이렇게 남겨주시고. 근데 여러분 후드티가 되게 예쁘긴 했어요. 특강을 저한테 요청을 주셨어요.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. 이 여러분 이 특강이라는 게 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. 이 줄여 써가지고 여러분 이게 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특강이 특별한 강의란 뜻입니다.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. 바로 답변 보냈어요. 일단 동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거절을 이제 정중하게 드렸는데 제 거절한 이유는 이제 아직까지 이룬 게 별로 없어서. 여러분 특강이라는 게 이게 특별한 강인데 뭐 이룬 게 없잖아요. 그때 뭘 이뤘겠습니까. 좋게 봐주시고 좋은 제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말투가 야 이 제안해주신 이 특강이라는 게 그 아무튼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렸어요. 길버 쪽으로 한번 찾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길버 쪽으로. 그래서 제가 찾아갑니다. 미팅을 하러 여기 이제 마포구 서교동인데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. 혼자 가면은 혹시 모르니까 제 친구 저 종현이 지금 채팅방에 있는데 제 친구 종현이 데리고 딱 가가지고 혹시 뭐 늦을까봐 조금 일찍 가서 요 제주 흑돼지에서 밥도 먹고 출판사에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.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.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책도 조금 이게 한 움큼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같이 그 영상을 하나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제 서로 얘기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 구성이랑 포맷이랑 딱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물론 뭐 돈이 오간 사항은 아니었어요. 이건 확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오간 사항은 아니었어요. 제가 영상을 한번 기획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뭐 어디 근데 뭐 MCN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. 제가 뭐 기획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2년이 흐릅니다. 제 2년간 제 연락을 못 드렸어요. 2년간 연락을 못 드렸어요.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의 짐이 이제 크게 있는 상태여가지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최근에 2021년 한 8월쯤에 아 7월인가? 한 달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. 길버 측에서. 저는 이 마음의 짐이 있는 상태인데 길버 측에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음료수도 마시고 책도 받고 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잘 지내냐 뭐 이러냐 이렇게 안부 좀 묻다가 제가 2년 전부터 이 마음의 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답변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그 답변입니다.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Let's get it 파이썬 프로그래밍이에요.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운 프로그래밍 공부 같이 따라해보자 라는 책을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도 그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파이썬을 또 강의하고 이 강의를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른 파이썬 책을 홍보한다? 사실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. 아주 막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또 제가 뭐 무지성으로 여러분 이거 Let's get it 이거 좋아요 사세요 뭐 이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한 번 더 이게 노출되면 좋잖아요 대중한테. Let's get it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제 Let's get it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Let's get it으로 보실 수 있는데 Let's get it이 아니라 Let's get IT라고 해가지고 조금의 유머 언어 유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 여러분 책을 딱 보시면은 저는 제일 먼저 챕터를 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책 좋다 사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게 그래도 요즘에 책이 어떻게 나오나 이걸 같이 살펴보자 이거죠. 요즘에 책이 어떻게 나오나 이게 챕터 1인데 데이터 입력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뭐 리스트와 딕셔너리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파이썬 소개와 여러분이 마음에 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야 이 목차를 같이 보자 이거죠. 이 책이 있으니까 파이썬이 이 1장은 이 전형적인 이제 파이썬 기본 이 지식들 그 자료 구조들 살짝 이제 하고 2장부터가 이제 얘네를 하려면은 이제 얘네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. 챕터 2에서 이제 뭐를 해보냐가 이제 보통 책의 이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지식 후에 자동화 로 갔다면은 이 책은 기본 지식 후에 이제 그래프, 데이터 분석, 핫플레이스 인구 분석, 지도 만들기 딱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? 뭔가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그릴까? 이거 어떻게 그려야 이 저자분이 좋아하실라나? 러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얘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예쁘게 분석해야 됩니다.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를 해야 돼요. 이게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다. 그래서 이
책에서는 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표시하거나 이제 시각화 하는 그런 책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와 객체 나오고 뭐 TK 인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 잘 시각화로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시각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까지 이게 그거잖아요. 그 버튼 만들고 그래서 시각화를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주는 만들어보는 그런 책이다 라는 거예요. 이거 엄청 두꺼워요. 여러분 이거 책이 이게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. 그만큼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제 길버 측에서 혹시 영상을 만들 때 이 참고용 이 소개글 하나를 보여주셨어요. 이 참고를 하셔라. 굳이 영상에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보통 이 광고주랑 이제 광고로 이제 협상을 할 때 엄청나게 안 보이는 기싸움을 합니다. 이 문구 꼭 넣어주세요. 이 문구만큼은 제가 영상에 못 넣었습니다. 이 문구는 뭐 몇 초 이상 노출시켜달라.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뭐 기왕 소개시켜드리는 거 뭐 줄다리기고 뭐고 올노출 보통 이런 거 광고에서 잘 안 해주거든요. 이 모든 문구 노출 근데 제가 받은 음료수도 있고 하니까 렛츠 기릿이 아니라 렛츠 기릿 아 렛츠 기릿이구나. 난 또 IT로 뭐 렛츠 기릿 IT인 줄 알았네. 이 책은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강의 동영상도 같이 이렇게 하나 봐요. 요즘에는 그래서 동영상도 있대요. 또 이게 또 웹북으로 나오더라고요. 요즘 책은 웹북이 뭐냐 하면은 그냥 안 들고 다녀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근데 특징이 기존 입문서들이 난가? 문법과 그에 따른 연습용 예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은 난가? 저 이게 연습용 예시 좀 다뤘거든요. 중점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부분을 넣어서 이제 문법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까지 거기까지 배울 수 있고 입문서에 동영상 강의를 넣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난가? 제가 강의를 이제 만들었거든요. 동영상으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학습단 운영 여러분 이거 혼자 공부하면 적적하잖아요. 어? 이 카페 가면은 이 레스키 IT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책도 읽고 공부할 수 있다. 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좀 광고해드리는 거 확실하게 돈은 안 받았는데 좀 확실하게 좀 광고를 해드리고자 제대로 광고하자. 그래야 이 나중에 광고주분들이 좋아하신다 라는 생각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Let's get it! 아니 Let's get IT! 내가 이 파이썬에 대해 잘 몰라도 파이썬도 배우고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관리 그리고 그걸 이제 시각화하는 것까지 그 같이 배우고 싶은 분들이면은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 살펴보시고 한번 살펴보셔라! 이거 제가 뭐 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살펴보셔라! 여기까지